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유다 광야입니다. 한번 유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받은 내용 가운데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,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죠.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. 또 성령 꼭대기 띄어내리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.